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번 주 내내 나왔던 내용이 경제지표, PC가 잘 나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보고 가자라는 그런 눈치 보기 장이 좀 이어졌었고 기대감도 많았지만 그래도 좀 경계감도 있어서 2월은 확실히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 긴장을 계속 했었어야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큰 호재도 또 악재도 시장에 특별한 재료도 없는 하루였고요. 특히나 주도주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고 순환매가 또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서 네. 오늘 역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빠르니까 쫓아가기도 그렇고 또 가만히 있자 좀 답답해서 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해서 네. 여러 가지 힌트를 좀 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2월도 여전히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만 보면 1월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3월에는 좀 더 확실하게 나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SS의 박수범 이사님 그리고 SK 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함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2월의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고 3월장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종목을 올리시는 동안 과연 어떤 이슈를 오늘 또 다뤄보고 또 종목까지 연결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주도주, 멋지게 마무리는 반도체로 가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자, 오늘 하도 AI 얘기만 나오니까 맞아요. 우리도 있다. 이런 건 좀 보여준 하루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왕년의 반도체 장비주 그럼요. 우리도 주목해라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반도체, 뭐 HBM 이쪽으로 확실하게 좀 시장의 주목이 쏠렸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도체 하면 또 전공정 장비 쪽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도 좀 3월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봐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증설 얘기가 좀 나오고 이래야지 이제 장비가 또 들어가서 잘 보고 이런 게 여태까지의 패턴이었다면 이제 이번 오늘의 또 움직임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입니다. 후공정 아니고요. 이쪽에 대한 매력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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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송가람 대표는요?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예. 통상 이제 그 비메모리 쪽 가면 항상 그 후공정이 중요하다. 맞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전공정 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이사님 있을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주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 움직임이 조금 수급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사이가 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동안은 우리가 뭐 우리 앵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HBM이라든지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최근 2월 달에 들어서는 전공정 장비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끌어올리는 추세적인 변화를 주려는 움직임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뭐, 그 대표적으로 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코미코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HP, SP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원익 IPS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PSK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추세적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전공정 쪽도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공정과 관련해서 이제 3월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 장비주 내에서도 뭐 시총의 크기가 있고 네.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골라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적이 그래도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미세공정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세공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본 회사들이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 쪽 반도체 장비 업체만 묶어놓은 ETF 상품들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일본 업체들이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로 보자면 이제 일본의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쪽은 네. 이제 연마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보면 웨이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웨이퍼에다가 뭔가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는 그 웨이퍼를 아주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연마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디스코라는 회사가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무려 지금 3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뭐 일본에서 도요타의 시가총액과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 이제 레이저텍이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빠르게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도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장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너무 상당히 좀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공정 쪽이 아무래도 일본 기업보다는 좀 기술력이라든가 좀 부족한 회사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미세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도태된다 해야 되나요? 장비 구입에 대한 선택을 머뭇거리게 하는 이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또 찾아보면 정말 넘버원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공정 쪽이 그동안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그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고 그 주도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곳이 바로 외국인들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전공정 쪽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만 관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미 이러한 비슷한 시그널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가람 대표입니다. 역시 매력이 있다. 전공정 장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전공정 장비 쪽이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전공정 장비가 어떤 매력이 있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런 반도체 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기존 대형주 위주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 주들의 약진을 봤을 때 최근 수급은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시장이나 이번 주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장비주들은 소외받아왔다. 그리고 상반기 전체적으로 소외받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 흐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런 장비주들의 흐름 다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비주들도 우리가 지금 옥석가리를 통해서 어떤 장비주들을 접근해봐야 되겠는지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을 지금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전공정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다양한 대형 반도체주들이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매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전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하락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함께 좋지 못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4년 들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전공정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재개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반도체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 키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인데요. 이 반도체 업황 회복기에 어느 정도 최우선 순위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생산 리드 타임이 6개월 정도 작용이 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겠지만 매출이 바로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소외받았던 이런 전공정 장비주들 부가가치 장비주들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 바닥권에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을 때 조금씩 모아가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반도체 전공정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아니 반도체 좋다는데 왜 내 종목만 이렇게 안 가요라고 하실 정도로 좀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좀 느리게 움직였는데 그러면 대표님 반도체 전공정이 이제부터 약간의 추세의 상승의 시작이라고 봐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모아가도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직까지 시장 전체의 수급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수금 자체가 어느 정도 늘어나야 여기에서 전체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여기 테마에 따라오는 섹터에 따라오는 이 부가적인 섹터들도 뭐 반도체로 보자면 이런 장비주들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장비주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였던 면이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도 이런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함께 강한 상승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지금 수급 자체가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 여기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보시면서 물량을 조절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아직 주도주 쪽으로 그리고 수급이 완전히 이쪽으로 주목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 두 분께 또 전공정 관련해서 우리가 탑픽 종목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박수범 이사님께서는 그럼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넘버원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HPSP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살짝 이제 눌린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동안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15,000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지금 현재 예, 주가 보면 이제 5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6만원도 돌파했었고요. 거의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대략 250%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가 동사가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준 건 아니고요. 이 회사만의 예, 다른 회사에서 만들지 못하는 그들만의 좀 기술력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고압 열처리용 장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탑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과 그에 따른 장비에 있어서 이제 10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에 있어서는 꼭 필수적인 장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미세화가 되면 될수록 이 HPSP의 장비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자면 HPSP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버블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멀티플을 줘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온 거고 단기간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치고 상승 분위기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도 물론 네. 22평선을 좀 이탈하면서 일봉상 역망치 형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21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만들어질 때 이때부터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질 때 네. 그때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매수 시점을 잡아 나간다면 남들보다 그래도 반박자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HPSP는 확인 후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송가람 대표께서는 이 전공정 장비주 중에서 1등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등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를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매수를 한다면 어떤 회사를 매수할까라는 네. 쪽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 수급도 받쳐주면서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회사 선정을 했는데요. 바로 APTC입니다.
이 APT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온도 조절 장비, 칠러죠. 이 부분을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 중에서도 식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력을 300mm 정도의 실리콘 식각 장비가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꾸준한 공급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최근 흐름, 그리고 주가 흐름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런 장비주들 중에서 지금 바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APTC,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가격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격 전략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고 수급도 거래량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이후에 크게 눌림 나왔고 한 차례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거래대금이 나온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 다시 상승 시도 이후에 큰 거래대금 없이 늘렸던 모습. 하지만 어제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 과다권에서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 12,400원대 추세 이탈 나오지 않는지만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이 13,000원대, 14,000원대 이 가격 라인에서는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 이 15,500원 이 라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단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건 두 분 모두 지금 반도체 안에서 HBM보다 전공정 장비주가 매력이 있다라는 건 아닌 거죠? 전공정 장비주도 그래도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관심은 가져볼 만하다라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후공정이나 HBM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공정이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둘 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HBM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주자로 이제 TC 본딩을 만들고 있는 한미 반도체가 너무나 잘 움직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았지만 뭐 거래량이 크지 않은 조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HBM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한미 반도체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10만 원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0억 정도 합니다. 장비 자체가. 그런데 하이브리드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베시라는 회사에서 1,000만 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1,000만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을 때 130억 원 정도 한다라는 겁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만큼 하이브리드 본딩이 어떻게 보면 좋긴 한데 문제는 TC 본딩 가지고도 1.4나노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TC 본딩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더라도 그 1.4나노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 반도체 회사의 입장에서는 가성비죠. 그렇죠.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 TC 본딩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겠습니까? 아무래도 TC 본딩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많은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인텔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지금 TSMC도 마찬가지고 뭐 3나노에서 2나노로 넘어가고 있고 2나노에서 최근에 얘기가 나온 게 1.4나노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물론 이게 수율의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얼마만큼의 불량률을 낮추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 TC 본딩이 1.4나노까지도 커버를 칠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상당한 가성비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 올해 상당한 매출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미 반도체 또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 중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뭐 한미 반도체가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어떤 실적이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뭐 뭔가 숫자를 보여준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 심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상승 추세에 확실하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HBM 쪽도
또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고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PSP와 같은 우리가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도 함께 봐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일거양득 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네. 네,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꼭 먹고 알도 먹어보죠. 네. 네. 송가람 대표님. 네, 송가람 대표님도 AI 반도체 이런 관련주들과 비교평가했을 때 현 시점에서 전공정 장비주의 매력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반도체주들 먹을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섹터들 모두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장비주들 한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단기적으로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먼저 이 부분을 더 산다, 매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HBM 쪽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회복은 나오겠지만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AI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HBM 같은 경우에는 DRAM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데이터 속도를 높인 제품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이다라고들 알고 계실 텐데 단순히 이렇게 고부가가치 제품이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 AI 딥러닝 그리고 앞으로 더 지금은 어느 정도 2단계 정도의 상용화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4단계, 5단계까지 앞으로 네. 성장할 이 자율주행차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AI 딥러닝이나 자율주행차 부분에서는 이 HBM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전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HBM 시장 규모는 23년도 이후에 이제 28년도까지 60억 달러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단기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자면 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네. 그리고 이런 HBM같이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우리가 시장에 주속적으로 지목을 받을 수 있는 제품군들은 장기적으로 보겠지만 장비주들 같이 어느 정도 단기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네. 오늘의 주제 이 새로운 장비주들의 그런 매력도를 평가를 하면서 역시 뭐 HBM 같은 대세들은 대세들의 매력이 있고 또 새로운 장비주들은 그 나름의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 쪽, 전공정 장비 쪽에서 박수범 이사께서는 기술력 넘버원, 독점, 뭐 꼭 네.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HPSP 그리고 송가람 대표께서는 기술력, 그리고 매매 관점, 그리고 추세가 반등이 되고 있다는 점 보면서 관련된 종목 ATPC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다 털어내시고 3월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책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죠. 안나님께서 원익 Q&C를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참 수급이 기관이 그동안 내내 팔다가 네. 오늘 샀어요. 오늘.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은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 이 종목은 어제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좋게 나옵니다. 오늘도 5%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사셨던 가격이 31,500원 비중은 15%가 되겠습니다. 31,500원이면 거의 최근에 한번 시세 나왔을 때 네. 그때 좀 같이 좀 타신 게 아닌가 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번의 상승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원익 Q&C는 좋게 보십니까? 원익 Q&C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다 해서 주가가 뭐 동사가 지금 현재 고평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위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좀 분위기 자체가 오전에는 좀 약세였고 후반전에 이제 오후전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면서 주가가 지금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져줬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원익 QNC를 들고 계시다면 일단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사이까지는 홀딩하고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는 거래량이 약하다는 거는 시장의 관심도가 낮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도 유효합니까? 뭐 원익 QNC를 뭐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워낙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부침성이 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뭐 또 소위 얘기해서 뭐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아다리가 잘 맞으면 갑자기 급등, 예,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뭐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만. 예.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등락폭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가창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얇은 편이다 보니까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온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뭔가 좀 논리적이고 뭔가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투자자분들은 대응하시는 건 저는 원하지는 않고요. 안 맞겠네. 네. 그런 분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야수의 가슴을 가지신 분들 네. 예, 내려가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예, 올라가 그럼 난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한다. 이러면서 좀 뭔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원익 QNC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익 뭐 같은 그룹 안에서 찾는다면 원익 IPS가 좀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입니다. 3만 1000원에서 3만 2000원 사이. 다음에 좀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변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나님께서 나는 논리파다 아니면 나는 본능파다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대응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쏘쏘님의 종목이고요. 클래시스 진단합니다. 32,2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로 지금 들어가셨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어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아주 크게 반응은 하진 못하고 계속 네.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우리 목표가 좀 반등의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크게 성장 이후에 최근 이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꾸준히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미용사들은 아무래도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수출에 대한 매출 부분 이 부분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쉬어가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형 성장을 통해서 매출 증가가 나와주어야만이 기존의 이런 주가를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외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 성장세가 조금은 더뎌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이 미용 성형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10% 이상씩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용 에스테틱 의료기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웰빙 수요라든지 피부과 성형외과 부분에 있어서 수요 외에도 지금 가정 부분에 있어서의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의 증가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그리고 미용기기 이런 개인 디바이스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 제품인 슈링크 그리고 볼륨어 같은 장비 판매 대수가 사용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장비 미용 장비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소모품이 들어가는 이런 클래시스가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이 레이저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제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만 지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흐름, 이런 매출 증가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술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매수하신 가격대 근방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눌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눌린 흐름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지금 10거래일 이상 횡보하면서 지지되는 모습,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바닥 다지고 재반등 나올 것으로 보이고 1차로 3만 4천원대 이 가격대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에서 비중 그리고 단기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3만 4,500원 가격대 1차 목표를 잡으시고 그 이후부터는 분할로 수익 실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3만 1,000원대 이 가격대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만 가격 조정이 한 차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지지 라인 이탈 나오는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4,500원 단기 반등 목표가고요. 3만 1,000원 이탈 시 매도 타이밍도 확인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주 볼 텐데요. 네. 비트코인 지금 실시간으로 봐도 아직도 올라요. 지금 6%에서 또 계속. 갈 것 같죠? 진짜 그런가 봐요. 예. 자, 고조사토루님께서 네. 우리 기술 투자를 올려주셨는데, 이분 11,000원. 11,000원이라서 되게 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어요. 그렇구나. 오늘 고점이 11,000원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10%를 들고 계시는데, 원래 20%인데, 반을 손절해버렸어요. 진짜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바로 저기 파란선 왼쪽 끝에 있는 데부터 들고 계셨다가 기나긴 생활을 지금 세월을 지나서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흐름이 비트코인이 지금 뭐랄까 반감기도 있고 막 추세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요. 자 이사님 이 종목 보니까 오늘 거래량도 계속 잘 들어오고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네. 네, 아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시장이 아침부터 좀 약세 흐름을 오전에 좀 보여줬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갭 상승도 너무나 컸던 부분들이었고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 제가 나중에 또 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다른 네. 쪽부터 네. 설명해 주세요. 약간 예고를 하시고 네. 셀까봐 지금 네 오늘 추천주도 약간 좀 비슷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네. 예, 설명이 또 지금 하는 설명이랑 나중에 설명이 좀 겹칠 것 같아가지고 2부 꼭 보셔야겠어요. 네네 2부 네.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기술 투자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상승 흐름이 좀 워낙 강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업비트에서 지금 이제 보니까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좀 올라갔어요. 곧 1억을 지금 이제 돌파할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서 현물 ETF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9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50억 달러가 최근에 한 달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50억 달러를 한다면 우리나라 돈은 대략적으로 6조 6천억 정도 된다는 건데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유동성 물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감기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더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더 부추기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20만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은 대충 환율상 계산해보면 2억 6천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상당히 좀 빠르게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우리 기술 투자도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 11,000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11,000원 이상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그냥 주무시면서 편안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한 주를 좀 보냈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레이나님의 종목이고요. 네. 한울 소재 과학 보겠습니다. 한울 소재 과학 역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오늘도 좀 상승세 보여주면서 13,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최근에 워낙에 크게 뛰어오르다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2,734원입니다. 비중 3% 가지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 중이에요. 일부는 익절하고 이제 3% 정도는 조금 더 남겨두신 상황인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시 한번 또 목표가 좀 더 자세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가람 대표님, 한울소재과학 굉장히 추세 좋은데 수익 어디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수익 많이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한울소재과학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테마로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사는 알다시피 네트워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 관련해서 광기술 쪽으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홈 관련해서 이제 가스와 화재 이 부분을 감지하는 스마트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홈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양자 기술 부분 이 양자 암호 기반 IP 보안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양자 기술 부분에 이슈가 있으면 다시 한번 추세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5G와 6G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크게 이슈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통신 장비 업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통신 관련해서 5G, 6G가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는 뭐 익절하신 이후에 3%만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 꾸준히 가져가 보시고 싶으신 가격대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대 3,000원대에서 4배 이상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 상승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감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추가로 던지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겠지만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단기 지지라인 깨지는지 여부만 보시면서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로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볼 텐데요. 단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만 8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이 1800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지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지지라인이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쭉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1800원 이탈이 나온다면 전부 수익 실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단기 고점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18,000원 정도까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테마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한 번 더 뛰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지지 잘 되고 있으니까요. 1800원 한번 지켜지는지 꼭 체크를 하시면서요. 16,000원 그리고 18,000원까지 수익을 키워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자기의 필명과 종목이 약간 좀 괴리감이 있는. 아, 그래요? 일단 필명이 뭔가요? 필명은 코인 대마왕인데. 그래요? 종목이 그래서 비트코인이에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정말 다른 결인데요? 네, 그리고 되게 이것 때문에 슬픈 상황입니다. 혹시 코인에서 벌고 있는 돈을 여기서 지금. 이게 서로 뭔가 상쇄가 되고 있다면 되게 곤란한데. 이분이 51만 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에 사신 거거든요. 네. 최근에 오르지만 계속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36만 원도 깰 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10% 비중을 들고 계시는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최근에 한번 뛰었을 때 거래량보다도 지금 거의 거래량도 많이 한 반토막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이라서 이제 이 상황에서 51만 원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냐. 바닥이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이사님은 어떤 전략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뉴스플로우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는 않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기차 생산을 좀 연기를 하거나 줄이거나 그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뭐 GM이나 포드나 지금 도요타 쪽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LG 엔솔에 대한 부분들 뭐 LG 엔솔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SK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뭐 포스코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좀 막 턴다운 되어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3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 뭐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뭐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코리아 FT와 같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물론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을 주력으로 하고는 있지만 단기간의 퍼포먼스는 보여주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닝이 좀 서프라이즈로 좀 전환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올해 하반기 정도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가면은 좀 더 우리가 멀티플을 좀 더 많이 주면서 주가의 상승에 대한 아웃퍼폼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아직까지는 조금 보류하시고 일단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지켜보십시오. 물론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양호합니다. 물량은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물론 그 물량들이 롱텀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패시브적인 성향이 좀 있는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적인 성향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긴 안목에서 들어오는 물량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아주 큰 단기 급등 패턴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짐이 어느 정도 좀 하방 경직을 좀 더 몇 개월 동안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 하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유를 하시더라도 조금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다렸을 때 중기 목표가가 얼마가 얼마 생각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뭐 중기 목표가를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1분기, 2분기 실적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 가격을 새로 설정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다 단기로라고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코리아 FT와 같은 좀 중소형주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단기 수익을 좀 노리신다면 네. 그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면 지금 LFP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이라든지 딱 보면 좀 두 가지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소외되어 있는데, 3원계 배터리 쪽은 소외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 때 우리가 제대로 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보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도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선은 급한 돈이 아니시라면은 하반기까지 조금은 기도업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단정 지을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반기 좀 맞이해가지고 한 번 더 진단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데보라님께서 TV 보다가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종목 진단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상담 이용하시면 더 좋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사계절님의 종목이고요. 플리토입니다. 매수가는 4만 600원에 비중 7%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3만 3천원에 거래 마쳤네요. 이 종목이 올해 초에 GPT 스토어? 로 같이 좀 엮이면서 상한가 가고 좀 급등을 하면서 6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또 금방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님도 이 하락세와 함께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플리토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상승 나온 이후에 그 외에 관련된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중소형주들이 크게 오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쪽이 단기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하락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조용한 부분이 있겠지만 AI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 먼저 강하게 움직였던 대형주 위주로 움직임 흐름 나온 이후에 이런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챗GPT 스토어 같은 이슈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하지만 그 외에도 이 플리토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웹과 앱 이쪽에서 이 번역 쪽 AI가 기존 엔진이 영어를 기반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역 부분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집된 언어 데이터를 검수하고 정제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다국어 번역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기술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 관련된 대형주들 강한 흐름 나왔고 그 이후에 반도체 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소형주들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서 상한가 이후에 두 번째 슈팅 나올 때 가격대, 초반 가격대로 보여지는데요. 이 가격대까지는 어느 정도 추가 상승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지지 라인, 바닥에서의 지지 라인이 추가 이탈이 나오는지 여기에서 추가 이탈이 나온다면 가격 조정이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격 조정은 이 지지 라인 3만 1000원대 이 라인이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3만 9천원, 2차 목표가 5만 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진단해 주셨고요. 3만 9천원 그리고 2차로는 5만 1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좀 가볼 텐데요. 뭐 최근에 이번 주에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좀 움직였었고 이제 그와 맥락을 좀 같은 측면에서 후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화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 후성이 지금 8,300원이거든요. 근데 사셨던 가격이 너무 높네요. 16,000원. 220원이니까 이게 작년 4월에 한번 급등했었을 때 거의 꼭대기에서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20%를 들고 계셨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려와가지고 최근에 7,890원까지 2월 초였네요. 그때 한번 바닥 한번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지만 그 회복세가 좀 약합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 이 후성을 기관이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손실도 커가지고 전략을 좀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움직임도 자체가 좋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사가 이제 불화수소를 좀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소재로도 지금 현재 쓰여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도 이제 전해질을 또 만드는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랑 그리고 2차 전지 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장성을 좀 가져갈 수는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것과 기대 심리와는 다르게 주가는 계속해서 조정받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조정받을 때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고 기술적인 뭐 수급적인 움직임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지금 후상이 지금 그나마 희망적인 건 외국인들이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건 분명 주가 터닝포인트를 만들 시점이 조만간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매수가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거래가가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왕 버티신 거 조금만 더 버텨보자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당장 어떤 뭐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변화를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 뭐 지금 현재도 지금 뭐 전 저점을 돌파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더 내려왔었고요. 그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전 저점 부분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의미 있는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다만 뭐 거래량이 조금만 더 터지면 더더욱 좋겠다라는 관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어떤 반등이 되었든 간에 한번 반등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해 봅니다. 다만 좀 거래량만 조금만 더 빨리 예. 좀 많이 형성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좀 주가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정화님께 이정화님께서 올려주신 후성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을 조금 더 노려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네.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채팅창에 백승열님께서도 후성 더 높은 가격에 18,000원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데 오래 버티셨는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서 한번 반등의 때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윤대위님의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최근에 애청자 되셨다고 하는데 매수가가 3,300원이고요. 비중은 좀 많으세요. 65% 가지고 계시거든요. 진원생명과학 일단은 주가가 정말 너무나도 지지부진하게 내려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훈풍이 불었을 때도 전혀 반응이 없는 종목인데 비중이 많아서요. 어떻게 탈출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렇게 백신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해서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나오는데 기존의 추세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어찌 보면 지금 당연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신종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백신을 개발은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런 유행이 강했던 때만큼 이런 흐름이 나오기는 사실상 지금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백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임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런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은 회사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군들이 상승했을 때 분할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슈팅이 한번 나왔죠. 바닥권에서 지금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의 대부분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정도의 거래대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하락할 때 이상의 큰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크게 변환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하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나가는 방법으로 보신 것이 어떨까. 그래서 지금 2,400원대 여기에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격 조정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1차적으로 3,200원 그리고 3,600원대 이 두 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시면서 손실도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3,200원, 3,600원 타이밍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네.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펩트론과 관련된 겁니다. 최근에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었고 지금 그래도 그냥 외국인이 수급이 조금은 좀 돌아온 상황이에요. 네. 기관의 매도세도 약간은 줄어서 추가적으로 더 세게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펩트론을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바닥으로 다시 회복을 하는 건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